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시장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고요. 일본 시장은 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대부분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동향 점검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일단 일본 증시 오늘 견조한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0.50% 상승한 14,578.64엔선에서 장 마감했었는데요. 시장에서의 매수에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지만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관망 심리가 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달러엔의 움직임 또한 지금 100엔선을 다시금 돌파하지 못하면서 99.75엔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망 심리는 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차익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면서 증시에 좀 부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시장에서의 강세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 지금 부합권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낙폭을 줄여는 나가고 있지만 상승폭을 좀 확대해 나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 석유 관련주 그리고 금융주들의 약세가 지수의 상승을 좀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기보다는 부합권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다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업 지표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버냉키 발언 전에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 저희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강세 움직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 흐름세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 기업 실적들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상승세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 고점이었던 15,542포인트 부근까지 상승을 했던 가운데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증시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끌면서 증시의 상승 랠리 주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이러한 상승 흐름이 좀 당분간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 시장에서의 상승폭의 여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점검해봤습니다.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